레드니의 아진입니다. 제가 이번 마이라이브 두 번째 촬영을 합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저번에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방송상에서도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황을 했는데 오늘은 방송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늘은 이제 저번 주의 방송에 이어서 오늘도 편의점 습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거세금도 3,000원을 받았었잖아요. 그 3,000원을 저 나머지 세 봉투에 랜덤으로 한 봉투에 넣어놨는데, 과연 오늘은 얼마의 금액으로 네, 밥을 먹을 수 있을까? 한번 봉투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봉투를 뽑았는데, 안에 이제 얼마가 들었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만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은 네, 맛있는 것도 많이 사먹고, 네, 오늘은 그런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들어가 볼까요? 티라미수라는 케이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되게 엄청 제과점에서 파는 그런 케이크 비주얼인데 맛도 과연 편의점에 오면은 뭔가 먹을 거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이렇게 새로 먹는 것 같아요. 저번 주 방송을 봤는데 그냥 말없이 먹기만 하더라고요. 살짝 조금 부끄러웠어요. 여러분들은 식사하셨나요? 항상 밥 잘 챙겨주셔야 해요. 제가 얼마 전부터 케이크 되게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꼭 케이크를 먹어야겠어 하고 케이크를 골랐어요. 그리고 딸기 외에는 뭔가 케이크만 먹으면 퍽퍽하니까 맛있는 딸기 우유도 사줬고요. 오늘은 미리 케이크 사오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라면은 작은 사이즈로 국물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네, 제가 좋아하는 것도 만들어봤고요. 오늘은 또 푸딩 종류가 좀 먹고 싶어요. 복숭아 좋아하시나요? 복숭아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맛있게 생긴 과일 종류도 한번 먹어봤고요. 이게 지금 음식이 너무 많아서 뭘 먹을지 모르겠어요.
숫자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과자를 먹으면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이게 저는 뭔가 편의점을 언니들과 함께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니들이랑 같이 이제 먹을 걸 고르다 보니까 혼자 있으면 약간 선택해서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은 약간 초코 발려있는 게 먹고 싶어서 한번더 먹어보고요. 또 뭘 먹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아직 그냥 너무 맛있는 게 많아서 너무 고민이에요. 아, 맞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되게 해드릴 말이 엄청 많거든요. 이제 제가 첫 방송을 하고 언니들이 막 모니터링 같이 해주면서 막 저 놀리고 그랬었거든요. 특히 올리비아 해 언니라고 제일 많이 놀렸거든요. 제가 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니, 제가 방송해서 꼭 언니 다 이룰 거라고. 일로 봐 하셔서 전 진짜 오늘 이루러 왔어요. 올리비아 회원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주였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되게 완전체의 준비도 완전체 콘서트 준비도 하면서 학교도 다니고 학교도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시험을 잘 봐서 좀 뿌듯했어요. 살짝 얘기를 해드리면 영어 문제 5개 빼고 다 맞아왔어요. 박수! 아, 감사합니다. 타이서 얼마예요? 아, 얼마예요? 13,550원. 영수증도 덧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넣어주세요. 아,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이렇게 먹을 건데 이거랑 좀 주고 가실게요. 네, 젓가락이랑 숟가락 좀 주시고 있어요. 네, 숟가락 잡고요. 자, 숟가락 몇 개 줄까요?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많은 음식들을 사봤는데요. 그럼 이제 빨리 조리를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뭔가 약간 밥을 먹기 전에 이렇게 껍질 같은 거는 미리 다 이렇게 다 까서 먹는 편이거든요. 이래야 뭔가 먹을 때 마음이 편안하다니까. 있고 오늘 제가 샀던 케이크와 제가 샀던 딸기 그리고 플럼 과자죠. 초코 과자입니다. 그리고 복숭아맛 젤리. 마지막으로 이게 빠지면 안 되죠. 제가 좋아하는 바로 이 라멘입니다. 네, 이렇게 스탬프도 보내주시고 도넛도 선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라면을 조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을 저희가 얼마 전에 또 팬덤 이름이 정해졌잖아요. 사실 제가 최리 언니랑 저랑 둘이서 사무실을 갔었거든요. 근데 언니들 말고 저희 둘이 오빛이라는 걸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살짝 좀 뿌듯했어요. 띵띵. 네, 그리고 지금 케이크 이렇게 있는데 케이크도 한번 까서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피터스님이 3,000점 스탬프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얘는 티라미수 케이크예요. 아까 치즈 케이크랑 티라미수 케이크 있는데 제가 느끼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티라미수 케이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껍질도 따서 케이크에 이렇게 꽂아넣고 그리고 집중할 때가 가장 예쁘다고 해주시는데 항상 집중을 해야 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과자도 미리 까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험 1등은 아니었고 그래도 살짝 시험을 잘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시험을 봐봤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라면에 물을 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넣어요. 여러분들 뜨거운 물 이렇게 하실 때는 손 조심하세요. 화상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팬덤 이름이 오빗이잖아요. 처음에 오빗을 딱 들었을 때 이름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오빗이라고 했는데 뭔가 약간 제가 생각했던 떡볶이와는 너무 다른 이름이지만 그래도 오빗이 더 떡볶이보다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뜻도 오빗이잖아요. 영어로는 이제 말이 궤도라는 뜻이지만 한국어로 하면 오빗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네 마음에 들었어요. 고양이 똥님께서 천점 스탬프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떡볶이로 바꾸자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그냥 떡볶이로 그냥 바꿔버릴까요? 떡볶이가 좋은데 떡볶이가 얼마나 귀엽다고요. 클로버님이 콤보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 와리모랑 길치가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시는데 최근에 제가 길치 친구를 두 마리를 더 데리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뭔가 되게 약간 길치 친구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해서 제가 길치 친구를 만들어줬거든요. 길치가 좋아했을 거예요.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 길치는 네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이게 아이스크림이 우유 맛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맛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길치 친구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아직 길치 친구 이름은 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지어주시겠어요? 아직 두 마리거든요. 친구인데 아직까지 이름을 정해주지 못해서 현진여진하트하트님께서 네, 선물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흘리지 않게 조심히 먹으라고 오 선생님이 혼내실 것 같다고 하시는데 네, 조심해서 먹어요. 오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이렇게 또 조심하는 여신입니다. 네. 오빗 애칭 정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애칭이 좋을까요? 되게 어렵다. 뭔가 왜 이렇게 어렵지? 뭐가? 왜 이렇게 어렵지? 애칭 떡볶이로 하는 걸로. 애칭 떡볶이. 아, 길치 친구 이름을 음치 박치로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에이, 음치 박치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왜냐면 같은 치자니까 치자로 돌림을 해서 어떨까 했는데, 좀 더 귀여운 이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떡볶이들! 떡볶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네요. 길치 친구니까 미아 어떠냐고. 미아도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좀 상큼하고 귀엽네요. 라면이 아직 덜 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멜론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약간 새콤?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큼한 맛이 많이 없고 메론 향이 조금 덜려서 아쉬웠다. 다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론. 근데 되게 오묘한 맛이에요. 근데 약간 한번 먹어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 보이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색도 메론이랑 비슷하게 약간 노란색, 주황색 색깔인데 색깔이 참 마음에 드네요. 저는 오렌지색을 좋아하거든요. 여명 같은 거 있나요? 그럼 케이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뭔가 되게 제과점에서 파는 케이크인데 머리 너무 띵해요. 뭔가 아이스크림 먹어서 머리가 좀 띵한데 어떡해요. 어떡해요. 당황스러운데 괜찮아요. 그래도 케이크를 먹으면서 한번 진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네. 얘는 맛있다. 맛있다. 여기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뭐지? 아, 네.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어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저 얘는 맛있다. 근데, 맛있어요. 괜찮은 것 같네. 내 취향 저렇게. 근데 우유맛 아이스크림은 진짜 맛있어요. 아이스크림을 계속 먹으니까 머리가 너무 띵해서 제가 약간 차가운 거 먹으면 머리가 좀 많이 띵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섞어서 먹어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섞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론 맛이랑 우유 맛이 섞였으니까 그럼 메론 우유 맛이 나겠죠? 왜냐면 섞었으니까 메론 우유 맛이 날 거예요. 이렇게랑 응? 이렇게랑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푼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입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걸로 여러분들 따로 먹는 걸로 하고요. 이제는 라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거 케이크 통이었는데 앞접시로 쓰면은 딱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안 버리고 놔뒀어요. 옷에 띄면 안 되니까. 맛있다. 적절하게 익어서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리 기분 좋아졌어. 소나기님 20점 스탬프 선물 감사합니다.
너구리 제일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저번주에 진짬뽕을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이런 류의 라면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약간 해물맛 나는 그런 라면을 좋아해서 둘 중 선택, 두 개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못 선택할 것 같아요. 두 개 다, 그럼 두 개 다 먹겠습니다. 같이 사서 먹으면 되잖아요. 두 개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귀걸이 어머님께서 선물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약간 액세서리 같은 데 이제 관심이 엄청 많으셔서 어머님이 선물로 사다 주셨어요. 여기 보면 하트도 있고 이렇게 영어가 새겨져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사각형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방송 보고 계시거든요. 어머니가 굉장히 기분 좋아하실 거예요. 방학하면은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셔서 방학하면 저는 하루종일 자기 저 얼마 전에 또 14시간 기록 세웠거든요. 근데 자도 잠이 와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한 건 아닌데 계속 자게 돼요. 그냥 잠 많냐고 물어보시는데 뭔가 꽤 제가 잠을 제일 오래 자기는 해요. 다른 멤버들보다는 제가 제일 오래 자기는 하는데 제일 잠 많은 사람은 저인 것 같아요. 댓글 중에 너구리 CF를 아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 좀 하면 이렇게 사실 부끄럽긴 한데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부끄럽다.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는 걸로 저는 이렇게 내렸고요. 아이스크림이 녹고 있으니까 제 마음도 녹고 있는 것 같네요.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띵! 녹아버렸니? 녹아서 약간 우유가 된 것 같긴 한데 뭐 우유 여러 종류 있으면 좋죠. 좋아요. 여진아, 데뷔하고 하고 싶은 건 뭐야?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일단 멤버들 완전체 무대를 해서 신인상 타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빨리 열심히 해서 꼭 신인상을 타서 신인 걸그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열심히 하는 소녀 여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풀면 어디까지 오냐 물어보시는데 머리 되게 많이 길어서 한 이 정도 최근에 한번 머리를 싹둑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이 정도나?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머리가 생각보다 좀 길어서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여진이만님께서 100점 슈퍼 코멘트 선물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같은 동생이 있거든요. 동생이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 언니 이러면서 언니야 이러면서 나 동생이랑 싸웠다고 막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랑 통화를 하다가 아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어 물어보니까 속상했다고. 저희 아버지를 동생이 많이 좋아하거든요. 사촌 동생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초등학생이고 한 명은 완전 좀 애기인데 이제 그 나이가 조금 더 있는 동생이 아버지 저희 아버지 무릎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막내가 안고 싶다고 언니한테 투정을 부렸나 봐요. 그래서 언니가 넌 아까 많이 앉았으니까 조금 있다가 앉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촌한테 혼났다는 소리를 듣고 엄청 마음이 아팠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첫째 동생이랑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어릴 때 막 엄청 삐격삐격거리고 아 너 이거 해! 아 싫어! 저거 해! 어, 제가 막 이렇게 약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잘해주고 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첫째 동생이 저 엄청 잘 따르거든요. 막 엄마가 좋아? 언니가 좋아? 당연히 여진이 언니가 더 좋지 약간 이러고 애기가 엄청 애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애기가 엄청 너무 귀여운데 애기야 보고 있니? 언니가 이렇게 또 방송을 한단다. 애기 자랑 좋게 하고 있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쑥쑥 그냥 언니보다 더 커야 돼. 주름. 이제 대충 먹어봤으니까 과자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자가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과자 주는 감자칩 뭔가 약간 말랑말랑하고 좀 사르르르륵 이렇게 한 과자를 좋아하는데 홈런볼은 사르르르륵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어? 괜찮을 것 같아요. 홈런볼이랑 우유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으면은 근데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버렸네. 그래도 아이스크림 맛있으니까. 어머니야, 새우깡 어딨어요? 새우깡. 어? 네? 응. 응. 괜찮다. 어, 얘 맛있다. 응. 괜찮은데? 계속 먹게 되는 맛이야, 왜? 뭐지? 그렇게 맛있지? 여러분들 괜찮은 것 같아요. 우유맛 아이스크림이랑 홈런볼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 지갑 채웠자님께서 40점 콤보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여진 정식. 네, 여러분들 여진 정식으로 홈런볼과 우유맛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제 라면과 케이크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남은 음식이 또 있잖아요. 바로
복숭아 젤리인데, 복숭아 젤리인데, 얘는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까면은, 얘가 안에 있는 소스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조심해서 까줘야 되거든요. 약간 손이 묻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까기 어렵다. 원래 이런 거 비비 언니나 최디 언니가 좀 잘 까주는데 혼자 까려고 하니까 너무 좋대. 쓰레기는 바로바로 버려야 돼요. 왜냐면 밥 먹을 때 이렇게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아, 껍질이 안 빠져요. 너무. 됐다. 이게 힘드네요. 밥 먹기도 좀 힘들고 좀 그렇네. 이게 복숭아가 많이 들어있어요. 전체적으로 되게 복숭아를 이렇게 막 이렇게 넣고 젤리를 팍 넣은 느낌이랄까? 네, 이렇게 근데 묵직해요. 아니, 많이 들어있던 증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였어. 괜찮다. 맛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감귤맛도 먹어보고 포도맛도 먹어보고 다 먹어봤거든요. 복숭아 맛까지 다 먹어봤는데 솔직히 저는 오렌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렌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 마음의 1등은 1등은 감귤맛이지만 복숭아 맛이 2위를 차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렌지 먹을 때 좀 불편한 게 오렌지를 까면 손톱 밑이 놀래지잖아요. 저 그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니들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엄마 아빠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 회사 직원분들께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이상형은 오렌지를 잘 까주는 남자다. 오렌지를 잘 까주는 남자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잘 까주거든요. 섬세하게 하나씩 까주는데 저희 아버지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오렌지 좋아함. 아! 오늘부터 오렌지 까는 거. 괜찮아요. 오렌지 까는 거 연습하면 되는데 오렌지 까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다만 손에 묻는 게 싫을 뿐이에요. 이렇게 손 밑이 노래지잖아요. 저 막 겨울에도 막 귤 막 30개씩 먹고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이번에는 복숭아 젤리랑 복숭아랑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젤리가 떨어져 버려서 따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어봤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몇 개까지 먹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한 봉지를 사서 한 봉지를 다 먹은 기억은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귤이 너무 먹고 싶어서 닦인 다음 방바닥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슬언니가 또 귤을 하슬언니랑 저랑 약간 취향이 좀 맞거든요. 그래서 하슬언니랑 같이 귤을 먹었던 기억이 있구나. 그리고 한 봉지는 그 당일에 사서 바로 다 먹었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하수 언니는 귤보다 수박을 더 좋아해. 와이와이 바이와이 언니들의 럭포에버가 나오는 만큼 여러분들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다음 주 수요일 저녁 8시 그때 또 만나요. 그러면은 안녕.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